NTX만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면 특히 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으세요. 중요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갖고 있는 수분 크림 중에 본인한테 잘 맞았던 거를 꼭 덧바르시는 게 중요하지만 네. 더 안전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팩을 하시는 거예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가운 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국내 의사들 중에 단 2%밖에 없는 피부과 전문의이자 닥터 GD로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청담 글래시 피부과의 주홍진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또 뵈서 네. 반갑습니다. 네. 나오실 때마다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스킨 부스터 방법 중에서 MTS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죠. 네. 네. 사실 이 MTS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신데 오늘 먼저 이 MTS가 뭔지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MTS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바늘이 여러 개 달린 약간 도깨비 방망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MTX는 마이크로니들 테라피 시스템의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하면 그냥 미세침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화장품이 피부과 시술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모두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부로 침투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화장품에서 다 진피층까지 침투시킨다. 뭐 화장품에서 많이 말씀을 하는데 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 이제 표피, 각질층, 표피, 진피까지 도달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바로 이 MTX로 피부 표피층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주니까 화장품의 좋은 성분들이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더 효과를 좋게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 잘못된 방법으로 MTX를 하면 오히려 피부가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 논문 사진을 보면은 이분은 MTX를 집에서 딱 한 번 하고 화장품을 바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6일 뒤에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되셨다고 해요. 이게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MTX를 잘 사용하면 효과가 너무 좋지만 네. 똑같은 MTX라도 이제 사용 방법이 잘못되면 부작용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럼 이 얘기를 잘 들으시면은 진짜 부작용 없이 네,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자, 첫 번째로 MTS 올바른 사용 방법부터 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절대로 바늘을 이렇게 깊숙이 꾹 누르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살짝 누를 때랑 꾹 누르면 따가워요, 따가워요. 네. 그래서 네, 네. 이건 2mm로 제일 가는 바늘인데도 네, 네. 꾹 누르면 정말 아프죠. 그러니까 2mm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날 때까지 쓰시면 안 돼요. 피나면 큰일 나죠. 네, 어떤 분들이 막 잘 들어가라고 MTX를 막 피날 때까지 막 빨간 점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네. 그럼 언제까지 써야 되냐?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MTX를 쓰다 보면은 네.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좀 빨갛게 피부가 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네. 피는 안 나고. 네. 그래서 그때 바로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민감성 피부 타입이시면 원래 피부가 얇은데 특히 눈 주위나 입 주위는 피부가 원래 더 얇아요. 그래서 요 부위는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MTS를 하고 화장품을 바르는 방법과 화장품을 먼저 바르고 MTS를 하는 방법 중에 네, 네. 뭐가 더 좋을까요? 바르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네. 화장품을 먼저 바르고 네. 그 위에 MTS를 하는 게 네.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네. 화장품을 선택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냥 발랐을 땐 괜찮은데 네. MTX 하니까 너무 따갑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네. 너무 함량이 높거나 또는 성분의 개수가 너무 많은 화장품. 그런 경우에는 화장품 알러지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네, 화장품 뒤에 전 성분표를 보시면 보통 20개에서 30개인데 어떤 거는 그냥 50개, 100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분이 많은 것도 네, 그게 있구나. 좋은 게 많은데 문제는 구멍을 뚫고 들어가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알러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거 골라야 돼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성분 한두 가지가 좋아요. 그래서 소위 이번에 요즘에 뭐 인공눈물로 하는 영상도 네. 나오듯이 네. 뭐 히알루론산 또는 이제 PDRN 이렇게 이제 성분이 단일 성분이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사실 또 방부제가 없는 게 안전해요. 이제 화장품은 병원에서 쓰는 의약품과 다르게 방부제가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화장품 방부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MTX를 하고 없던 알러지가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좀 단일 성분이 좋고 단일 성분에서 괜찮으면 이제 조금씩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MTX를 사실 때 네. 바늘의 길이를 어느 정도 사야 될지 맞아요.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인터넷에 네. 쳐보면 이제 MTX 니들이 이제 길이 종류가 정말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가장 짧은 건 이제 0.2, 0.25, 0.3부터 0.5mm까지 진짜 많은데요. 네. 일단 원칙은 집에서 쓰시는 홈케어용 MTX면 최대한 네. 짧은 길이를 선택하는 게 좋고 네. 아무리 길어도 한 0.2에서 0.3 이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이것도 0.2인데 제가 꾹 누르니까 정말 아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게 지금 짧은 바늘이죠? 네, 제일 짧아요. 네. 제일 짧은데도 내가 약하게 누르느냐 세게 누르느냐 한 번 하느냐 여러 번 하느냐에 따라서 바늘이 더 많이 생기고 깊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가장 짧은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가격도 좀 궁금한 게 가격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MTX 가격이. 네. 좀 저렴한 거 사도 괜찮은 건가요? 아, 이게 되게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아까 그 논문 보시면 네. MTX 딱 한 번 했는데 네. 6일 뒤에 갑자기 그쵸. 피부가 뭐 기찻길 도로난 것처럼 됐잖아요. 그 MTX 부작용 논문에 나온 분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저렴한 금속 소재 중 하나인 니켈 소재 MTX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필 운이 안 좋게도 금속 알러지, 특히 니켈 알레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좋다는 MTX를 딱 하루, 딱 한 번 사용했는데도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져서 치료하는데 30일 이상이 걸렸어요. 아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속 알러지가 있다, 내가 이런 목걸이하고 약간 알러지가 있다 이런 분들은 니켈보다도 조금 다른 금속 성분의 MTX를 사용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네. 이제 MTX 바늘을 티타늄으로 코팅한 소재의 MTX가 그냥 니켈 단독 소재보다 금속 알러지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주의사항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MTX를 활용하실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내가 피부가 얇고 네. 민감한 피부다. 네. 그럼 일단은 욕심을 내지 마세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네. 3-4주에 한 번씩 일단 해보시고요. 네. 난 피부가 두꺼워. 강철 네. 피부야. 뭘 해도 괜찮아. 그런 분들은 1-2주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고. 네. 한 번 할 때 네.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분들은 이제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이내로만 이렇게 네. 문지르시고 네. 좀 더 괜찮다 하면은 네. 뭐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근데 이 정도는 본인이 네. 느끼기에 피부가 너무 빨개지고 따가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붉어질 정도에서 멈추시는 거.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환자를 너무 오랫동안 문지르는 건 정말 안 되는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되고 살살. 네, 그러면 뭐 한 번 이렇게 얼굴 하는데 한 1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시면 충분하고요. 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네. 피부에 구멍을 내면 네. 피부에서 수분이 막 날아가요. 그래서 MTX만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면 특히 후 관리를 네. 제대로 안 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으세요.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갖고 있는 수분 크림 중에 본인한테 잘 맞았던 거를 꼭 덧바르시 게 중요하지만 네. 더 안전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바로 알고 계시겠지만 식염수, 생리식염수 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피부가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는 평소에 괜찮았던 수분크림도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생리식염수는 우리 몸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리식염수를 이제 멸균 꺼즈에 묻혀서 한 이제 피부에 올려놓고 하면 더 기존에 있는 좋은 화장품이 흡수가 더 잘 되고 그리고 MTX로 자극된 피부도 진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수분크림을 덧바르시면 좀 더 MTX 효과도 높이고 MTX 부작용을 줄이면서 또 피부 보습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팁이 되겠습니다. 아, 정말 또 궁금한 게 네. 이걸 사잖아요. 네. MTX 사면은 이게 또 오염될까봐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그리고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건지 여러 번 쓸 수 있는 건지 맞아요. 알코올로 닦아야 되는 건지 맞아요.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네. 이제 모든 회사에서 네. 일회용이라고 하실 거고요. 아, 하지만 이걸 이제 사시면 항상 네. 이제 아까우시잖아요. 그럴 경우는 네. 이제 하시고 나서 알코올로
알코올을 물에 담가서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저렴한 MTX와 고가의 MTX가 차이가 납니다. 아. 저렴한 거는 한번 쓰면 바늘이 무뎌질 거예요. 아. 그러면 처음에 쓸 땐 내가 별로 안 따가웠는데 뭐 세 번, 네 번 하니까 점점 너무 따갑다. 그리고 심지어 구멍이 안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은 바늘이 무뎌진 거겠죠. 하지만 이제 바늘도 좋은 이제 모타늄 같은 걸로 코팅도 하고 바늘을 잘 만드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좀 더 고가를 사더라도 조금 더 여러 번을 쓰더라도 바늘 모양이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MTS 하셔야 되겠다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나는 그냥 MTS 집에서 하다가 부작용 생길 거 무섭다. 맞아요. 병원 가서 그냥 스킨 부스터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예. 이제 요즘은 피부과에서 네. 이제 MTX의 21세기 버전이라고 고주파가 나오는 마이크로 니들이 있어요. 그런 장비들은 바늘 끝에, 이거는 끝에서 에너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끝에 이제 고주파라고. 역시 콜라겐을 만드는 에너지가 나오고 그래서 바늘 길이도 조정하고 해서 피부의 콜라겐 형성을 촉진시켜주면서 소위 요즘 피부과에서 핫한 뭐 리쥬란이나 히알루론산 같은 그런 스킨 부스터를 침투시키면서 이제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는 스킨 부스터 치료가 요즘 핫합니다. 아, 오늘 우리 주홍주 원장님 오셔서 이렇게 또 MTS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고르는 방법, 보관 방법, 주의하실 상황까지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홈케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중요하죠. 네, 원장님도 또 다음에도 또 저희 홈케어 관련해서 또 네. 좋은 질문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